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과학수사대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현재 과학수사대원들과 함께하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일일 과학수사대가 된 아이들이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과학수사복을 갖춰 입고 지문 채취를 해보는 아이들. 손가락을 지문판 도끼에 대면 컴퓨터 화면에서 보이고 바로 옆 프린트기에서는 내 지문이 인쇄됩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였지만 사람 눈에 250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미세 현미경으로 가는 머리카락과 피부 조직도 살펴봅니다.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 때 쓰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눈, 코, 입을 선택해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몽타주로 그려봅니다. 가장 호기심을 끄는 건 거짓말 탐지기. 조금 경직된 표정의 어린이들이 찾아온 곳은 거짓말 탐지기실입니다. 의자에 앉아 심박수 체크기를 달고 거짓말 탐지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저희 과학수사 요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증거 수집 방법, 특히 지문 채취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범인이 남기고 한 그런 발자국 그리고 미세 점검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어린이들이 이제 만져보고 또 실험해보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에게 장래 이제 경찰관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희망과 어떤 그런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꿈을 심어주고자 이 체험교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린이 과학수사 체험교실은 늘 베일에 가려져 있어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학수사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프로그램 접수를 놓친 어린이들을 위해 내년에도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인천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